안녕하세요. 젠지의 서포트를 맡고 있는 리엔지 손슈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세트 같은 경우에도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저 개인 스스로 좀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디 선수가 이제 파이크를 픽을 했는데 사실 이제 픽 컨셉이 거의 정해져 있고 플레이도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 코어적인 부분에서 좀 못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놓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좀그 부분이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크라는 챔피언이 정말 명확하게 장단점 있는 챔피언인데 일단 직스 파이크 조합을 많이 이제 선수들이 하는 이유가 파이크가 로밍을 갔을 때도 리스크가 다이브 압박이 전혀 없고 직스가 그래서 상체에 힘을 실어주면서 좀더 템포를 빨리 올리는 건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했고, 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야기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득을 더 많이 굴렸어, 더 많이 굴려야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인 선수가 그렇게 풀 빠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인 선수가 좀, 많이 잘 버텨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버텨준 기인에게 한마디 해주잖아요. 짜파게티 끓였으면 좋겠습니다. 페인 선수 확실히 재밌어요. 같이 이야기하면 좀 되게 엉뚱하고 막 이상한 드립도 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계획보다 좀 많이 맞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KT도 당연히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라운드 때좀 준비를 잘 못해서 되게 KT 선수들이 지금 잘해서 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선수가 워낙 특이한 픽도 잘하고 대부분 챔피언을 잘 다뤄서 뭐 그냥 잘하는 선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BDD 미드 로밍 가서 두 번은 꼭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에게 한마디. 요즘 보성이 많이 행복한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혼내줘야겠다. 일단 마오카이란 챔피언의 장단점이 다 분명한데 마오카이가 확실히 라인전 부분에서 되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다이브 압박이나 뭐 이런 게 조금 계속 받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현진 선수도 마오카이 서포트를 들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건가요? 마오카이 뭐 원래 서포트 챔피언으로 많이 활용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시즌이 다 끝났을 때 결승전까지 다 끝났을 때 그때 되돌아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마터코치님이 저한테 게임 전문에서 거의 대부분을 엄청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되게 많이 스텝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터코치님이 이제 선수 시절에 현역 시절에 하던 플레이랑 제가 지금 하는 플레이랑 거의 상반되는 플레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거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선수 스스로도 좀 많이 엄청 많이 도움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로란트 우승하셔서 되게 축하드리고 제가 사실 발로란트를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딱히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사실 저도 이제 같은 프로게이머 선수로서 우승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알고 엄청난 노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굉장히 리스펙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우승을 넘어서 월드 우승, MSI 우승 다 전부 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